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불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네. 약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목소리 톤이 굉장히 많이 바뀌네요. 목이 좀 쉬었어. 불독입니다 할 때는 굉장히 막. 불독입니다. 그리고 인사할 때는. 오리입니다. 지금 세 명이 녹음하는 건가? 네, 저희 오늘 이제 격주 수요일마다 찾아오는 5995 방송을 녹음하겠습니다. 네. 599여서 사실은 오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오늘은 제가 준비가 살짝 미숙하여 네, 구제에게 먼저 바통을 넘겼습니다. 네, 우리가 준비한 책이 SF잖아요, 그죠? 네, 제가 먼저 못을 박았죠. 나는 SF를 하겠다. 제가 그전부터 하고 싶은 책이 있다고 지금 한 3주째 얘기하고 있는데, 결을 절대 안 맞춰주는 거예요. 아, 나는 바쁨으로 내가 읽은 걸 하겠다. 그래서 제가 또 인형 맞춰줬습니다. 아, 나 맞춰주셨어요. 착한 것 그러니까. 소개도 먼저 해주고. 같아. 네. 제가 가지고 온 책은 한번 읽어봐 주세요. Thanks God, it's Friday. 작가님 이름도? 심너울 작가님이십니다. 네. 일단 작가님 성함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본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면 어떡하지? 아, 너무 좋겠다.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 거. 뭔가 진짜 너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가정은 그냥 약간 마음대로 상상해보자면 되게 언어에 민감한? 뭔가 좀 그런 거에 생각을 많이 하는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이 아닐까? 이 발음이 이렇게 약간 무르르듯이 가는 것 같아요. 심너울. 그쵸. 그러면서 약간 울림소리가 많은. 맞아요. 그러면 작가님, 소개가 책 표지에 있는, 아, 책 날개에 있는데, 네. 이걸 일단 먼저 읽어드릴게요. 네. 작가님이 직접 쓰셨겠죠? 몰라요. 어쨌든. 왜냐면 되게 위트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했다. 안타깝게도 바란 바와 달리 그 경험은 자아 탐색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회한이 많아 이불을 자주 찼더니 레그레이즈만 잘하는 기묘하고 빈약한 신체를 갖게 되었다. 별개로 현실의 경계 끝자락에 걸쳐 있는 세계에서 분투하는 인간의 마음을 묘사하는 것을 즐긴다. 끝입니다. 간결하고 명료하네요. 네, 그러면서도 위트가 있잖아요. 네. 위트가 있으면서도 자신이 하고 있는,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소개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라는 기분이 들어서, 이 작가 소개 너무 매력적인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작가 소개만 읽어도 책이 궁금해집니다. 사실 표지만 봤을 땐 이게 무슨 책인가? 약간 시집 같기도 하고, 크기가. 너무 예뻐요. 근데 소설집이고요.네. SF 작가로 등단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는 5편의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소설은 두 편인데요. 네. 제일 첫 번째 실려 있는 정적과 두 번째 실려 있는 경의 중앙선에서 마주치다. 이두 편입니다. 네. 사실 최고의 가축도 하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고요. 정적. 네. 정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작가님이 아까 앞에서 이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작가 소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강대가 마포구, 서대문구 이 근처잖아요, 어쨌든. 네. 이 근처에 거주하시면서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는 그 지명을 써서 쓴 소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포구, 서대문구 일대에서 갑자기 적막이 찾아오는 거예요. 네. 내가 말을 하는데 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나에게만 일어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서대문구 마포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약간 패닉이 된 거죠. 그래서 카톡이 막 어마어마하게 울리는 거예요. 친구들한테도 막 너도 지금 뭐 소리가 안 들려? 약간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적막이 찾아온 거예요. 이 도시 중에서도 그 두구에만. 맞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지역구를 벗어나면 정적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지역이 정적 약간
팬데믹 상태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근원을 알 수 없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신기하게 이 지역이 이제 그런 지역이 되면서 안내 문자가 발송되기도 하고요. 그 구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뭐 주의하시라. 막 네. 이런 식의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발송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계속 이 지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동물들은 근데 이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우와. 인간들에게서만 이 소리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상상에서부터 출발한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근데 이 정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되게 재미있어요. 집값이 떨어집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게 된 거지. 집값이 마구마구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구역에서 뭐 재난구역 같은 걸 선포하면서 여기에 이 지역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금을 쏟아부을 계획을 막 짜잖아요. 근데 이 계획을 짜는 것도 엄청난 정치인들이 막 반대도 하고 하는 과정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 이 지역구가 지금 두 개가 문제니까 그럼 이 지역구 이름을 바꾸면 된다 막 이런 식도 이런 식의 생각도 나오고 하는데 네. 되게 그럴싸한 발상인 줄 알았는데 어떤 정치인이 그러면 그 지역구로 편협 아 이렇게 포괄된 다른 국가지 정적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러면서 또 무산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세금을 거기다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그 지역이 구제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세금 낭비다. 이러면서 또 막 싸움이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을 법한 일들인 거죠. 그렇네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강보이는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쪽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내려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상권이 많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떠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도 뭐 즐겨 찾는 카페가 있었는데 카페 같은 거 가면 이제 주문을 하려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 핸드폰을 여는 거죠. 핸드폰 노트에다가 쳐서 보여주면 거기서 뭐 음식을 주고 음료를 주고 이런 생활이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상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가던 카페가 사라진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본인이 잘 가지 않던 곳까지 가다가 문이 열려있는 카페를 들어가게 돼요. 근데 들어가서 여전히 하던 것처럼 이렇게 그 키보드에 써가지고 보여줬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웃으면서 수화할 줄 모르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필당 같은 걸 나누게 되는데 그 사람이 원래 이 카페는 예전부터 이 자리에 계속 존재한 농인들의 카페인데 농인들만 찾아오는 카페였던 거죠. 그전에는. 근데 정적 현상이 나타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일반 사람들도 찾아오기 시작한 카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처음으로 농인들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수화는 아니지만 필담으로.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수화를 배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훨씬 더 간편해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수화를 배우려고 하는 장면이 너무 재밌어요.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1년 전 스웨덴어의 문법이 영어와 비슷해 쉽다고들 하길래 공부를 시작했다. 2주일하고 때려치웠다. 수화는 낯선 언어이긴 해도 한국말이니 스웨덴어보다 쉽겠지 생각했다. 오산이었다. 문화의 장벽보다 감각의 장벽이 훨씬 높았다. 음성 언어가 약간의 억양 차이로 다른 뉘앙스를 전하듯이 수화는 거의 같은 몸짓을 약간 변형하는 것으로 큰 차이를 만들었다. 그 미묘함을 익히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정말 마치 시도를 해보신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 부분 읽으면서 저희 코다 방송 했었던 것도 생각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와 이거 더 재밌어지는데 약간 이런 기분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아까 땅값 얘기도 했지만 그 부분도 제가 발췌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네. 읽어드릴게요. 여기 땅값이 엄청 내렸어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은 다 마포구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에 살게 됐어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웬 말이냐 하면서 시위하는 사람도 없고 창밖으로 한강도 보이고 얼마나 좋아요. 방송에 자막도 나오고.
야. 그 전에 자막이 없었잖아요, 사실. 아. 저희가 예전에 그 방송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화는 정말 조그만하게 화면으로 나오는 게 뉴스만 있잖아요. 다른 방송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들이 즐길 수 있는 방송이 없었는데 이 지역이 그런 재난 지역이 되면서 뉴스에서 자막, 그 다음에 뭐 다른 방송에서도 자막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농인들에게는 굉장히 편하고 익숙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네. 결말은 직접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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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밌고 좋았는데, 이게 첫 번째 실려있는 소설인데, 이게 심노을 작가님의 데뷔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적이요? 오. 그래서, 우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두 번째, 소설을 읽는데 네? 경의중앙선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경의중앙선 혹시 타보셨어요? 아니요. 안 타본 것 같아요. 경의중앙선이 배차 간격이 어마어마한 걸로 아,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뭔가 이제 다른 지하철들은 그래도 최소한 앞만 그래도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 맞아요. 오잖아요. 네. 저도 경의중앙선을 타려고 갔다가 뭔데 이렇게 안 와? 약간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기억나요. 네. 그래서 경의중앙선에서 마주치다라는 소설은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오. 왜 이렇게 안 와? 누구나 해볼 법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네? 시작은 그거예요. 일산에 친구가 절친한 친구가 작은 책방을 열게 된 거예요. 친구를 도와주러 간 거죠. 책방을 여는 준비를 하는 모습을 도와주기 위해서 갔다가 뭐 이제 너 어떻게 집에 돌아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야, 텍스타일 너무 힘들고 돈도 많이 나오고 한남역에 살거든요. 그래서 경의중앙선 타면 돼. 여기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뭐 무슨 역이라 그랬지? 백마역인가?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백마역 맞네요. 백마역에서 한남역에 내리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친구가 거길 간다고? 이런 반응인 거죠. 그래서 야, 너 도와줬으니까 내가 택시비 줄게. 택시 타고 가. 이랬대. 아, 무슨 소리야. 10분만 걸어가면 지하철역 있는데 나 그거 타고 가면 돼. 이랬대. 무기라도 줘야 되는데 내가 뭐가 없네 지금. 약간 막 이런 반응인 거죠. 얘 왜 이래? 왜 이렇게 오바야? 얘가 취했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10분 가가지고 이제 지하철 타면 금방 갈 텐데. 이러면서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역 분위기가 약간 수산한 거죠. 수산하고 좀비 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아 내가 헛것을 봤구나. 저 사람들이 약간 취해서 지금 제대로 못 걷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 사람을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얘를 도와줘요. 네? 구해주는 거죠. 어. 근데 구해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쟤네는 지금 지하철이 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이 지하철 역에 묶여버린 정념들이라는 거예요. 우와. 너무 재밌는 발상 아니에요? 우와. 그래서 얘네가 약간 기차 같은 소리를 내요. 기차가 정차할 때 나는 소리. 지하철이 정차할 때 나는 약간 끼기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내면서 돌아다녀요. 세상에. 그 이유도 알겠죠. 왜냐면 지하철이 기다리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다 보니 그 소리를 내는 사람들 세상에. 거죠. 내 분노가 거기에 조금 섞여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너무 그래서 근데 나는 읽기만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지. 너무 재밌고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은 거예요. 나도 그래서 경의중앙선을 매주 탈 일이 한번 있었었는데 약속 장소를 바꿨던 걸로 기억나는데 버스 가는 데서 만나자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기 진짜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냥 원칙상으로는 이 뭐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 같은 걸로는 30분 거리인데 지하철이 안 와서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와. 이게 연착과 지연의 맞아요. 드라마틱한 곳인데 여기서 막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서울 안에 있는 서울만 다니는 지하철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방치하지 않았을 거라는 분노도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러한 정념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걸 피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던 도중에 만난 그 구해준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구해준 사람이 알고 봤더니 N사에서
N사 웹툰을 연재하는 만화 작가였던 거야. 웹툰 작가였던 거야. 근데 이 웹툰 작가가 대단한 사람인 거죠. 매일매일 연재를 하는데 엄청난 분량을 올 채색하여 연재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와.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걸로도 유명해.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 사람을 유추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건 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 명의 팀이다. 아니면은 뭐 1년 전부터 작업해 놓은 것을 계속 풀면서 작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매일매일 이렇게 낼 수 없다. 이건 사람의 짓이 아니다. 휴가도 없고 막 이렇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막 다들 막 신기해하는 그런 사람인데 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은 이 지하철역에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서 작업을 하냐 했더니 여기서 이제 자신의 작품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 지하철이 너무 안 와서 그림이나 그려볼까? 만화나 그려볼까? 라면서 이제 만화를 그렸는데 이제 막 3, 4시간씩 그리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가 웹툰 작가가 된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막 그 사람과의 만남의 이야기, 그리고 막 이렇게 거기서 탈출하는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귀여워요. 귀엽고 되게 약간 그 정도의 뭐 정념이 될 정도의 분노는 아니지만 이 분노가 뭔지 정확하게 알 것 같은 거죠. 네.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마음이 다급할 때 그냥 5분 뒤에 오는 버스를 보낸 것만으로도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5분 뒤에 안 오잖아, 얘네는. 일단 원래도 배차 간격이 띄엄띄엄인데. 맞아. 지연 너무 자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현실적이고, 어디에서 사람들이 분노하는지 그 적합한 지점을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지점을 약간 판타지스럽게 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게요. 와.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야기들이 좀 다 그런 식이에요. 진짜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를 약간의 상상력을 덧대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너무 재밌어요. 얘기를 들어볼수록 우리한테 되게 가까이 있는 SF 소설이란 느낌이 드네요. 그쵸. 현실 밀착형. 아, 그 말이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수요일에 녹음을 하는데 네. 직장 동료에게 야 이거 진짜 재밌어 읽어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그러면 나 지금 그럼 빌려주는 거야 했대. 아니 나 수요일 지나고 빌려줄게. 아이고야. 네, 왜냐면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해야 되니까요. 아, 그 친구 재밌겠네요. 이제 읽으면. 네, 너무 재밌어서 추천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그리고 심노을 작가님의 또 다른 책 제목이 저 아직 있기는 한데 아직 읽진 않았는데 제목이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아, 맞아. 봤어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추하게 늙지 않아야지. 네. 강력한 제목이죠.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 속으로 생각해봤을 만한 그 구절. 제가 오늘 그 책을 직장 책상에 올려놓고 퇴근을 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내일 일찍 가세요. 네, 내일 1등으로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그 책을 잘 숨겨놔야 되겠다. 직장 상사가 지나가다가 내 책상을 보면 괜히 봐라. 기분이 나쁠 수 있다. 본인에게 하는 말이 아닌데 괜히 찔려할 수 있다. 네, 조심하십시오. 책이 부담스럽지 않은 너무나 예쁜 사이즈의 크기네요. 네, 그래서 아까 시집 갔다고도 얘기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심노을 작가님의 단편집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고요. 네. 그럼 이제 오리의 방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엔 제 차례가 되겠군요. 네. 저도 SF 소설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테드 창이라는 작가의 숨이라는 소설집입니다. 네, 이렇게 보세요. 책이 상당히 두꺼웠어요. 한 600페이지 정도 분량이었고. 어우, 두껍다. 네, 저는 전자책으로 읽었는데 읽어도 읽어도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약간 지루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너무 흥미로웠고 읽으면서 이거를 한번 소개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어렵다
라는 생각을 해서 고민하다가 한 달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뭐 지난 599랑 이번에 심나울 작가 소개했던 것처럼 SF인데 조금 쉬운 SF였잖아요, 저는. 테드창 같은 건 좀 어렵죠. 한번 읽어보셨었다 그랬죠, 전번에. 네, 그 나의 이야기인가? 당신 인생의 이야기. 내 이야기나 당신 이야기. 나의 이야기 말고 당신 인생. 그게 내 이야기잖아. 그렇죠. 네, 그 책. 네, 그 책을 저도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약간 이건 정식 SF다. 약간 이런 기분이 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맞아요. 그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왜 몇 해 전에 컨택트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죠. 드니 빌베브 감독이었나? 네. 틀리게 말해도 제가 지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 영화를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봐서 원작의 작가가 누군가 해서 저도 그때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읽었었는데 다 못 읽었어요. 네, 계속해 주세요. 그러다가 이 작가와 나는 인연이 없나? 했는데 이제 또 몇 년이 지나서 신작이 나왔대요. 숨이라는 작품이. 근데 정말 그 찬사가 대단하더라고요. 테드창 작품은 계속 찬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개츠비에 가지고 있는 마음처럼.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왜? 라는. 근데 이게 평들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독자 평들도 아 너무 참신하고 좋다라는 평이 있는 반면 저와 같았던 것처럼 왜? 라는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볼까 해서 읽었던 것이고 저는 당신 인생의 이야기보다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작품의 질이 좋아서라기보다 그냥 횟수가 지나면서 제 독서 취향이 좀 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집중했을 수도 있고 뭐 등등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소설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총 몇 편이 실려 있어요? 물어보지 말까요? 왜냐하면 저는 그 작품들 중에서 네. 한 작품만을 소개할 것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하나만 하실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다른 작품을 소개하고 싶어도 완전한 이해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약간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 테드창의 소설은 진짜 과학적인 설명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단편 하나를 읽어도 중장편에 가까운 단편을 읽어도 한 3분의 2 정도만을 내가 소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9편이래요. 제가 집중하지 않고 대체 몇 편인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그나마 제가 잘 소화했던 그 작품을 소개하고자 하고요. 그 작품은 9편 중에서도 마지막 작품인 구라는 자유의 현기증. 그렇습니다. 사실 아직도 이 제목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목들이 되게 매력적인 게 많네요. 이를테면 뭐가 있죠?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 주기. 아, 기억납니다. 근데 읽으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작품은 데이시의 기계식 자동 보모. 아,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작품이 사실적 진실, 감정적 진실. 되게 궁금하네요. 네. 리액션 이렇게 할 건가요? 그냥 진짜 근데 매 작품들이 와 너무 흥미로웠고 다만 내가 과학적 지식을 좀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더 재밌게 읽었겠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이 일단 너무 궁금하게 만드는 제목이네요. 맞아요. 이 사람은 과학도면서 되게 문학적 감수성이 넘쳐 흐르는 사람 같아요. 근데 대표 이게 표제작은 숨이잖아요. 네. 숨은 좀 제목 자체가 막 엄청 강력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다른 제목들에 비해 숨은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정말 흥미롭거든요. 네네. 아마 숨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작품 안에서 막 뇌를 해부하고 막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엄청난 고도의 정밀한 컴퓨터 기계를 고안해서 그걸로 자기의 뇌를 막 해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읽으면서 되게 심상적으로 떠오르는 게 강했고 하지만 내가 이걸 지금 잘 읽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의구심도 좀 들었었고요. 우리가
간혹 굉장히 재밌고 좋은 법정 드라마나 아니면은 뭐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너무 전문적인 지식이 막 와르르 쏟아 나오면 잠깐 정신줄 놓는 것과 같은. 그쵸. 그냥 배우들의 표정만으로. 네. 아, 그냥 이야기 그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 막 이 정도만 보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 것 같아. 정확하게 알고 싶지 않은데. 네. 그 마지막 작품이었던 불안한 자유의 현기증이라는 작품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네. 이 작품은 평행우주. 라는 소재를 갖고 와요. 그래서 평행우주라는 게 대충 그 개념이 알고 계신가요? 어, 또 다른 오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네요. 오리가 아니라 복수형이 되겠죠. 아마 오리들이 되겠죠. 그쵸. 제가 알고 있는 평행우주의 그 개념은 제가 어떤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그 순간에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 그래, 결심했어. 그쵸. 바로 그거. 그 순간 분기가 갈려가지고 평행우주가 생긴다는. 저는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 작품에서도 뭐, 그거를 가지고 오는데요. 이때는 더 신기한 게 뭐냐면, 프리즘이라는 기계가 생겨나요. 그 기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기계는, 평행세계와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예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러죠? 셀프토크 매장이라는 곳에 가서 프리즘 기계를 대여해가지고 평행우주에 살고 있는 나와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을까? 오, 되게 날카롭다. 근데 이 기계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하자면 네. 메모패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량은 무제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신 이 프리즘도 1기가바이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카카오톡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메모패드의 형식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1기가바이트니까 거의 평생에 걸쳐서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문자로 해소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사진, 영상 주고받으면 금방 끝나겠네요. 그쵸, 그쵸.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프리즘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넷과 모로라는 등장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넷이라는 여성은 또 이 프리즘 중독자 지원 모임에 나가고 있는데요. 중독자도 있어. 있어요. 도저히 이 프리즘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중독자 모임이니까 긍정적인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 프리즘을 사용하는데 외려 우울해지는. 왜냐면 평행우주에 살고 있는 내가 더 행복해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 하고 있고요. 근데 넷은 왜 굳이 중독자 지원 모임에 나가냐면 라일이라는 남자가 표적이에요. 왜요? 왜냐면 그 라일이 갖고 있는 프리즘 기계가 있어요. 거기에 라일의 또 다른 평행 자아가 살고 있는데 이 넷과 라일이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우주에서는 어떤 연예인 부부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한 명이 사망을 해요. 로더릭과 스콧이라는 건데 이 세계에서는 그 로더릭이 사망을 하거든요. 근데 라일이 갖고 있는 프리즘 평행 우주 안에서는 스콧이 죽어요. 그래서 이 넷과 같이 일하는 모로는 무엇을 작당하고 있냐면 그 라일이 갖고 있는 프리즘을 입수해서 그 연예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에 있는 평행 우주에는 당신의 배우자가 홀로 살아남아 있다. 그러니까 원한다면 대화를 할 수 있다. 거래를 하려고. 그래서 넷이 그 중독자 모임에 가서 라일을 살살 꼬드기는 거죠. 팔아, 팔아, 이렇게. 사기꾼들이 머리가 좋아. 진짜 좋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 얘기들이 펼쳐지고 동시에 얘기가 좀 다층적인데 또 모로라는 같이 일하는 남자는 직급으로 보면 넷보다 이제 하나 윈 거예요. 매니저 같은 역할인데 이 모로가 아주 사기꾼 기질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대충 하냐면 할머니 양로원에 있는 할머니한테 몰래 프리즘 기계를 갖고 가서 평행우주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게 하고요. 이 할머니는 지금 폐렴이 너무 심해져서 거의 3주 안에 죽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모로가 내가 당신의 유산을 평행우주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주겠다. 당신의 또 다른 자아에게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물질적인 공유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빼돌리는데 문제는
나중에 이게 밝혀져서 자식이 이 모로한테 와가지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그 자식이 와서 모로한테 총구를 겨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우리 엄마 돈을 돌려줘 라고 하는데 모로가 안 돌려줄 거야. 왜냐면 너는 못 쏠 거니까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실제로 그래 나는 못 쏴 라고 총을 내리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어차피 내가 이 세계에서 쏘나 다른 세계에서 쏘나 그게 그거지 하고 모로를 총으로 쏴서 죽여버려요. 이게 약간 이 세계의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세계에서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윤리적 선택을 하는 게 뭐가 중요할까? 라는 식의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저 선택을 안 한 애가 또 있는 거니까. 어차피 다른 세계엔 또 다른 내가 살고 있을 거고 뭐 이럴 텐데 내가 여기서 맘대로 살면 어때? 뭐 이런 식의 좀 해괴한 근데 또 다른 내가 난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프리즘이라는 기계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약간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걔가 나는 난가? 어렵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얘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내가 그 양로원 할머니의 자식이라면 총을 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이 될 것도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듣다 보니까 그 김성중 작가의 이슬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지점에 제가 한호를 했었냐면 거기는 죽음의 신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간 파업 선언처럼 해버린 거지. 그런데 죽음의 신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출산을 앞둔 고모가 출산을 하지 못하고요. 임종을 직전에 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출산하지 못한 상태로 막 1, 2년이 흐르고 죽기 직전의 상태로 누워서 1, 2년이 지나고 아이들은 나이를 먹지 않는데 정신 어른이 됐고 그러니까 그리고 학교도 더 이상 문을 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 발전이라는 게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책임져야 될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책임져야 될 미래가 없어지고 나니까 공권력이 더 무너지고 막 폭력이 난무하고 남의 것을 갈취하는 게 되게 당연해지는 거죠.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익숙하죠? 제가 그 책을 혹시 읽었었나요? 글쎄요. 그건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제가 추천하긴 했을 거예요. 아마. 아 왜냐면 우리가 김성중 작가의 책을 한번 다뤄보기로 했었었잖아요. 네. 그 책이 그 책인가? 아니요. 그 책에는 이 얘기 없어요. 이거는 장편이거든요. 아, 네. 좀 부끄러워지네요. 이건 핀문학으로 나왔었던 약간 중장편 정도의 분량인데 되게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있는 세상 어쩌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걸 발견했을 때의 뭔가 나쁜 지점들 우리가 불로장생을 꿈꾸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신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불로장생의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맞아요. 좋지 않다는 거지. 무서워. 근데 이것도 평행우주도 또 다른 누군가는 이 선택을 해서 뭐 나쁜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정말 좋을까? 그래서 역사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역사에는 만약에가 없다. 전 그 말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삼국통일을 고구려가 했으면 어땠을까? 의미 없다는 이야기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네요. 좋네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결론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런 딜레마에 사람들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제 인물들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느냐? 라는 질문에 있어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좋은 선택과 이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앞으로 생겨날 여러 평행우주의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할 이유가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저는 좋았던 것 같고 이게 단편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한편 한편이 굉장히 길고 복잡해요. 그래서 얘기가 참으로 아까 말했듯이 다층적이다. 좀 집중을 해서 시간을 들여서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좋네요. 네. 되게 발상 시작도 좋고 이야기를 꾸려가는 방식도 되게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잘 소개를 또 오늘도 횡설수설 마음만 급하게 전달을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 독자 평을 쭉 다 읽어보면서 별 한 개 주신 분들의 내용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근데 평점이 9.2점이에요. 110. 나 왜 이렇게 말을 못하겠니? 숫자에 약해. 숫자에 빨라야 되는데. 아무튼 100명이 넘는 회원이 평가한 평균 별점이 9.2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테드창이 많은 작품을 단시간 내에 써내려가는 작가는 아닌 것 같고 간혹가다 이렇게 소설집으로 한 편씩 내는 것 같은데 꽤 정말 찬사를 받을 만한 그런 작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발상이 되게 좋고 재밌네요. 네. 그러면 오늘 저희 SF 특집처럼 되어버렸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 599 때, 다다음 주군요. 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